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생의 세계시민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결론 및 요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권,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의 가치를 중시하여 지구촌 세계 시민으로서 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민주 시민 교육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는 2018 ESDG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활동을 고안하여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후 중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가 세계 시민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가설 1. 영어 프로젝트 활동은 개인의 세계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영어 프로젝트 활동은 개인의 세계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1-2. 영어 프로젝트 활동은 중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 요소에 세계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연구가설 2. 영어 학습 이유와 영어 학습 흥미는 개인의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는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개인의 영어 학습 흥미는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는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입니다. 연구 대상은 중학교 대전시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30명의 학생들로 남학생 6명, 여학생 24명으로 중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시간을 통해서 세계시민 교육 관련 영어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표 1에서 보시면 영어 성적, 영어 학습, 에 대한 흥미, 영어 학습 이유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구성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에서는 본인이 자각하는 영어 학습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또이 상중하에 따라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리고 사전검사, 사후검사의 차이를 퍼센트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학습 흥미에 대한 본인의 자각하는 수준이 상중하, 영어 학습 이유에 대해서 대학 진학, 그다음에 진로, 세계인과의 소통, 기타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학생들의 사전, 사후, 백분율에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설계 및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독립 변수에 따른 인지적 요인, 사회정의적 요인, 행동적 요인으로 구성된 세계 시민 역량이라는 종속 변인이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 교육 주제로 이루어진 영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후 검사에서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라는 두 독립 변수가 사후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자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9.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연구 설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에서 보시면 실험 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영어학습 흥미도, 영어학습 이유, 세계시민 역량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세계시민 교육 주제 영어 프로젝트를 세 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표 3을 보시면 연구 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검사에서 2021년 4월 기초분석 및 세계시민 역량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전
2021년 3월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집단을 참여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세계시민교육주제연간 영어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2021년 7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표 4에서 보시면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영어 프로젝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프로젝트 1은 우리나라 문화 소개하기로 세계시민교육 주제는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2는 6월에 실시하였고 미국, 티니지, 호주 학교와 우리나라 학교 생활을 공유하기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세계시민교육 주제는 다양성 존중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3은 7월에 실시하였고 활동 내용은 인권 주제와 관련된 영어 신문 기사 쓰기로 세계시민 교육 주제는 다양성 존중 인권이 되겠습니다. 참여한 학생 수는 모두 3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측정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 역량 척도는 2018년 김정주 등이 정리한 세계시민 역량 척도 20개 중에서 보리시 분석 결과 우선순위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크롬바의 개수는 0.78로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표 5에서 보시면 세계시민 역량 척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계시민 역량 척도는 인지적 요소 4문항, 사회정서적 요소 8문항, 행동적 요소 3문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기초분석 설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영어 학습 흥미, 영어 학습 이유, 그리고 세계시민 역량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저자가 직접 고안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기초조사 설문과 관련된 표 6을 보시면 본인이 자각하는 영어 학습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 물어봤으며, 영어 학습 흥미도에 대해서도 상중하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학습 이유에 대해 대학 진학과 진로, 세계인과의 소통, 즉 세계시민 역량, 기타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SPS 9.0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세계시민 교육 주제 연관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생의 세계시민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의 영어 프로젝트 활동 참여 사전 사후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세 번째, 세계시민 교육 주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후 검사에서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라는 두 독립 변수가 사후 세계시민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은 크롬바의 알파 기술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결론 및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조사 설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표 1에서 영어 학습 수준, 영어 학습 흥미, 영어 학습 이유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구성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례 수의 백분율을 앞서 살펴봤던 표 위와 같이 분석해서 살펴봤을 때, 본인이 자각하는 영어 학습 수준은 사후 검사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상이라고 인식하였던 학생들은 13.3%로 증가하였고, 중이라고 대답했던 학생은 3.3%, 하라고 인식하였던 학생은 10%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세계시민 교육 주제 영어 프로젝트 활동 이후 사후 검사에서 상이라고 대답하였던 학생은 16.6%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중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6.6%, 하라고 대답한 학생은 10%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이유에 대한 사후 검사에서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하겠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56.7%가 감소하였고,
세계인과의 소통, 즉 세계시민 역량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0% 증가하여 세계시민 교육 주제 연관 영어 프로젝트 활동 참여가 영어 학습 이유에 대한 중학생들의 생각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를 위해 영어 학습을 한다고 답한 학생 수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가 동일하여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표 7, 기초조사의 사전사후 검사 사례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본인이 자각하는 영어학습 수준, 그리고 영어학습 흥미, 영어학습 이유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표 8에서 보시면 기초조사의 사전사후 검사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표 8에서 학습 이후에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T 값은 마이너스 7.000, 자유도 29,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세계시민교육 주제의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이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자각하는 본인의 영어 학습 수준과 학습 흥미는 각각의 T값과 자유도 유의 수준이 0.006과 0.09로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므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영어 학습 수준과 영어 학습 흥미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생의 세계시민 역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 9에서 보시면 세계시민 역량 척도 설문 문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적 문항으로서 총네 문항이 있는데, 1. 갈등 해결과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효과적 솔루션을 위한 방법을 안다. 2.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문제를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3. 질문과 분석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며 이전의 가치와 연결 짓는다. 4. 미디어 디지털 활용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줍니다. 사회 정서적 요소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개념과 장점 및 도전 과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존중한다. 6. 정의와 평화신념으로서 사회 정의, 형평성에 대한 개념과 세계 빈곤과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7. 환경에 대한 고민과 지속발전 신념에 관한 문항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역 국가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8. 나와 지역,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새로운 탐색을 시도한다. 9. 나와 다른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고 확장된 관점으로 세계와 지역 이슈를 바라본다. 10. 기존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상황과 사람의 원활히 대처하면서 기존과 다른 접근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11. 인간의 기본적 요구로서 인권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12. 함께 환경과 타인을 돕고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한 믿음을 심는다가 되겠습니다. 행동적 요소를 나타내는 문항은 총 3개로 13.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불의에 도전한다. 14.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5.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표 10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표 10에서 세계시민 역량의 인지적 요소, 사회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총 세계시민 역량은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정서적 요소 문항에서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이 더욱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T값과 자유도
29%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유의 확률이 0.05%다. 자, 그러므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독립변수인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중학생의 세계 시민 역량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표 11, 세계 시민 역량 척도 문항별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표 11은 각각의 문항별 사전 사후 검사의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각각의 T 값과 자유도 그리고 29, 유의 확률은 0.000으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므로 영어 프로젝트 활동이 세계 시민 역량 척도 문항 사전 검사 평균과 사후 검사 평균 간에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으며 특히 7번, 8번, 12번의 사회 정서적 요인과 관련된 문항에서 매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영어 학습 이유와 영어 학습 흥미가 세계 시민 역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사후 검사에서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라는 두 독립 변수가 사후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표 12에서 수정 모형의 F 값은 3.376이며 유의 확률이 0.019로 P값이 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본 분산 분석은 타당한 모형이며 상호작용 효과는 학습 흥미와 학습 이유가 F값이 0.868이고 유의 수준이 0.042로 P값이 0.05보다 크므로 학습 흥미와 학습 이유의 상호작용에 의한 세계 시민 역량에 대한 효과는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독립 변인인 학습 흥미와 달리 학습 이유는 F값이 5.854, 유의 수준 0.009로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영어 학습 이유에 따라 세계 시민 역량에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표본 T 검증과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 1-1 영어 프로젝트 활동은 개인의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와 연구 가설 1-2 영어 프로젝트 활동은 중학생의 인지적, 사회적이죠. 행동적 요소에 세계 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가설은 지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연구가서 2-1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는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2-2 개인의 영어 학습 흥미는 세계 시민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연구가설 2-3 개인의 영어 학습 이유와 흥미는 세계 시민 역량에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